한 줄기 빛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두웠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어둠 속에서도 매번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득 비추이면 어둠의 구석도, 절망하던 심령도, 무너졌던 마음도,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억울함이나 자존심도 모두 가려지지 못합니다. 모든 구석들은 전부 빛으로 가득 차게 되고 전부 환하게 밝혀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모든 어두움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어떤 것도 숨겨지지 못하고 환하게 빛으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내게 비추어졌던 그 빛을 이제 내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비추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비추어짐을 받은 사람은, 한번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빛을 발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과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 어둠뿐이었던 내 삶의 빛이 비추어지니 이제는 어둠이었던 내가 빛 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비추인 빛을 봄으로써, 그 빛을 또 따라감으로써 이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둠뿐인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빛으로 체험받은 자는 그 사실, 빛 대신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경험하고 믿게 된 그 사실을 통해서 이제는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빛으로 주님이 계시면 우리 또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그 삶을 통해서도, 또 오늘 말씀처럼 내 삶 속에 빛 대신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삶을 통해서도 말이죠. 그렇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나의 삶을 끊임없이 조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삶과 태도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티가 나요. 아, 저 사람이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구나. 저 사람 안에 성령과 예수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있구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써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어둠은 다 물러나고 빛으로 인하여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빛 대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